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 오른쪽 팔꿈치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마추어 분들이 약간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프로들이 붙인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저도 프로고 이제 공을 치면서 저도 레슨을 받아왔지만 이 오른쪽 팔을 팔꿈치에 붙여서 치는 느낌을 받아본 적도 없고요. 이 오른쪽을 붙여서 치게 되면은 몸에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푼다거나 공을 맞추려고 노력을 굉장히 해야 될 겁니다. 그러니까 스윙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겠죠. 간혹 오른쪽 팔꿈치를 너무 붙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멍이 든다거나 갈비뼈가 아프다거나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. 자, 그래서 이 오른쪽 팔꿈치를 과연 여기에 붙이는 게 맞냐? 이거는 아니고 과연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에 좀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이렇게 옆에서 스윙을 보면은 선수들이 오른쪽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어서 다닌다고 생각들 하세요. 옆에서 보면은 뭐 중계나 뭐 실제로 뭐 프로들 스윙을 옆에서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팔꿈치가 프로들은 여기 옆구리에 팔을 붙이네 라고 착각을 하실 거예요. 근데 이게 이제 겹쳐지는 장면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붙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절대 붙이려고 선수들이나 프로들은 노력하지 않습니다. 자, 오른쪽 팔꿈치가 정확한 표현은 오른쪽 옆구리를 스친다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. 간혹 너무 많이 붙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 팔꿈치 이 부분이 내 명치 있죠? 내 명치 쪽으로 이렇게 명치가 있는 방향 쪽으로 팔꿈치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주셔도 너무 많이 붙어서 다녔기 때문에 앞으로 약간 나온다고 생각해도 약간 스치는 느낌으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팔이 내 몸에 이렇게 걸려서 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히팅 포인트도 약간 뒤쪽이나 이제 힘을 실는데도 많이 부족하실 수 있고요. 이 팔은 내 몸 앞으로 다녀야 옆구리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치는 느낌으로 다녀야 훨씬 더 깨끗한 컨택과 정확한 힘 전달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자, 제가 한번 쳐볼게요. 자,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아, 이 프로님도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 팔꿈치를 이런 느낌으로 팔꿈치가 옆구리가 아닌 내 명치 방향으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쳤습니다. 자, 그럼 이거를 연습을 하실 때 좋은 방법이 뭐냐면 자, 오른손은 헤드를 감싸잡고 왼손은 그립을 잡아주세요. 자, 그리고 오른쪽 팔꿈치를 이 샤프트에 이렇게 넣어줍니다. 자, 그리고 백스윙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팔꿈치가 이렇게 근데 이제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. 약간 좀 스트레칭 이런 거 좀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세게 안 잡으셔도 됩니다. 그냥 이렇게 헤드에만 손을 대주시고 팔꿈치가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지금 보면은 팔꿈치가 옆구리에 붙는 게 아니라 팔꿈치가 앞으로 나오죠. 팔꿈치가 몸 앞쪽으로 약간 이미지를 옆구리에 붙인다라는 개념보다는 팔꿈치가 몸 앞으로 자연스럽게 다니는 것을 만들어내시면은 컨택, 스윙, 힘 전달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.